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오늘도 태양빛이 정말 진한 그런 날이에요. 그늘로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캠핑용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관련류의 제품들은 저희 영상 상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란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어떤 제품이냐.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또 차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차량에는 이 차량용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여름철이 되면서 타프와 어닝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건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차량용 어닝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팁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요, 이 차량용 어닝의 가격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 차량용 어닝을 달기 위해서는 가로바와 그리고 차량용 루프랩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만 차량용 어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로바의 가격은 툴레이 기준으로 48만 원, 4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합친다면 이 차량용 어닝을 장착하는 비용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의 큰 비용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그 금액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아베체의 카 어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이 자그마한 카 어닝인데요. 바로 차량 외부 쪽으로 해서 측면부에 어닝처럼 또한 타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착식 어닝입니다. 타프랑 다른 부분은 이 차량과의 가장 밀접하게 부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고요. 폴대는 두 개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해요. 어떻게 설치를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어닝의 가격은요, 12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다 담아두도록 할 테니까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제품들에 대한 그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더보기란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요, 되게 심플해요. 이 본체 그리고 전용 가방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스트링 그리고 폴대 같은 거는 기본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지금부터 웅유랑 같이 한번 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차량의 그 휠에다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어닝을 보시게 되면은 좁아지는 형태로 생겼거든요. 가장 좁은 쪽으로 설치를 좀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넣어주고 반대편으로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밀착을 시켜주면 돼요. 물론 거기서 선을 좀 더 당겨가지고 텐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폴대까지 해서 설치를 완벽하게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요. 일단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용 어닝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블랙코팅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사이즈는 안쪽 부분은 좁아지고 바깥쪽으로 넓게 펼쳐지는 부채꼴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쪽으로 좀 넓게 잘 빠져 있어서 그늘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피칭을 하고 나니까 안에 밑에가 상당히 시원해요. 그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코팅 처리가 실제로 안쪽을 보시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블랙 코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봤을 때도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죠. 대략적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어닝의 가장 좁은 공간, 제일 좁은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좁은 공간은 1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일 넓은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2700 나오는 것 같죠? 이쪽 앞쪽까지 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거 한2500 정도 나오네요. 2500 정도,
대략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조금 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용 워닝, 차량의 워닝의 경우 폭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저희 차량에 워닝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품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용 워닝의 경우 대략 한 2500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거의 흡사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돌출되는 범위는 대략 2500에서 3000 정도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차량용 워닝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상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달아줄 수가 있는데요. 결착을 해준 상태에서 사생활 보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폴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셔서 좀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상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옆 날개를 펴주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그늘 확장도 할 수 있는데요. 추가 상품이 또 있다고 해요. 아직은 이제 샘플로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닝을 사용하실 때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상품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닝 룸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어닝 룸이 상당히 여름철에 또 유용한 제품이기도 하고 특히 동계 시즌에도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어닝룸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너 텐트로 여기 안에 내부에서 침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바로 이너 텐트인데요. 추가적인 상품이라고 해요. 아직 출시는 안 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뭐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네, 요 관련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베체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이너 텐트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이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단점 또한 있는 것 같고요. 장점 또한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품 자체의 품질은 괜찮은 반면에 컬러가 좀 너무 밝은 톤이다 보니까 이 바닥에 모래사장이나 이 먼지들이 모여있는 경우에 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제품이 좀 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마름모꼬로의 모양을 갖고 있는 텐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서 각을 세워주기가 상당히 쉽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탑 그늘 밑에 텐트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에 실제 실내 모습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전면에 이 메쉬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창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텐트면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이렇게 텐트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안에서 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안쪽 내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면적은 2인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좁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취침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이쪽 부분이 다리가 되고 이쪽이 머리가 된다면은 그래도 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뭐 타프 생활을 하지만 이너 텐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안쪽에도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 뒷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빼거나 할 때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용을 가능해 봅니다. 아, 그리고 위쪽에 이제 벤틀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벤틀레이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폐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어볼까요 한번? 와, 이렇게 열게 되면요 위에 루프 쪽도 오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부분을 개방해 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일단 사면이 개방이 되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요. 천장에도 블랙 코팅의 타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감성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감성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색깔 또한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자식 모드로 생활하신 분들이라면 이 안에 내부의 바닥 부분이랑 천 부분이랑 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충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원한 이너 텐트인데요. 이너 텐트의 사이즈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너 텐트의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프의 사이즈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일 긴 면의 사이즈는 23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좁은 폭입니다. 제일 좁은 폭의 경우 네, 95 정도
95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길이입니다. 네, 길이는 2100 정도 나오네요. 2100. 자,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이는 제가 솔직히 일어서기는 조금 힘들어요. 17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700 정도. 차박 이용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차박용 어닝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차박 어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타프 스크린 그리고 어닝 룸에 다른 사용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까지 또 잡으시려고 추가적인 상품 또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현재 샘플로 제작된 제품이지만 향후 좀 발전을 거듭해서 좀 더 괜찮은 제품으로 나온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으로 좀 비춰지긴 했었어요. 물론 이 제품이 단가를 낮출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장착 시 잘못 장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원활한 사용이 힘들다는 부분들도 안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달려서 나오면 어떨까,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면 어떨까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아베치의 카타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제품이다 싶으면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정말 많이 뜨겁고 더운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농자TV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들, 더 좋은 제품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용자TV.